거기서 나와. 자, 오늘 톡파울 25시 이렇게 또 특별판으로 제가 제주도를 찾아오게 됐는데요. 와. 아, 제주도 좋아요. 날씨 좋을 때 같네. 언제나 지금 좋아, 지금. 지금 딱 좋잖아요, 딱. 딱. 너무 좋지. 제주도 최고예요. 아, 제주도 좋지. 이때는 제주 좋아하네. 사실 오늘 저 혼자 온 건 아니고 이 아름다운 고장 제주도에 저 말고 다른 두 분이 더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깐만! 누구? 두 명이야. 난 찍고 있는 거지? 응! 자, 어디에 계실까요? 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여자요? 아, 저거는... 어디? 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주 씨.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특별 게스트 두 분은 바로 문주 씨랑 북택 씨입니다. 아, 저희가 아니, 사실 지금 네. 저는 네, 네. 제주도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태어나서 거의 지금 1차니까 완전히 신인 백지잖아요. 네, 네. 특히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설레요. 설레겠다. 그렇겠다. 처음이니까. 아, 처음. 그치. 완전.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드가 좋네. 왜 요즘 가성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오늘은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심비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코스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심비 있어야지. 가심비. 요즘 가심비가 더 좋아요.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도를. 그러면 오늘은 제주도에 왔으니까 특별하게 혼자 없어요 해도 돼요. 혼자 없어요. 혼자 왔어? 혼자 왔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웰컴? 어서 오세요. 웰컴. 혼자 없어요. 예.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해봅시다. 오케이. 혼자 없어요. 혼자 없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태양이다. 진짜 이거 다 물든다, 물들어. 혼자 없어요. 예. 올문화공원. 야, 제주도를 많이 가봤는데 여기 처음이야. 나도 여기 안 가봤네. 제주도는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생겨. 아, 날씨가 너무 좋죠. 2023년,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명소 100선 안에 든 곳이에요. 로컬백이라고 합니다. 로컬백. 아, 로컬백. 로컬백. 우와. 오, 좋다. 뭐야? 규모가 엄청나네. 이거 처음 보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멋있어. 이게 뭐야? 멋있다. 여러분 인기 많아. 거의 이스타 아일랜드 느낌인데. 이스타 섬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자, 이제 여기가 티켓 앞이세요. 와, 일단 입구부터 너무 예쁜데? 응. 이런 거 보면 또 문주로도 신나겠지. 성인,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여기 성인 3명 결제하겠습니다. 네. 네. 16,000원. 자. 이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함께 가보시죠. 들어가시죠. 문주 여기 생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그쵸? 이상하다. 아니, 아니 어색한 어색해. 난 제일 어색한 거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한국어가 있는 게. 대한민국 보는 게 여기서. 하긴 항상 우리가 해외 만났으니까. 그러면 자, 이곳 제주 돌문화공원이 세 가지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청 크네. 이게 크구나. 진짜 커요. 와. 이야. 진짜. 너무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이쁘다. 우리가 맨날 유럽에 이런 데 보고 와 그랬는데 그래. 진짜 우리 제주도를 보고 제주도 예쁜데 너무 많죠.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뭐 잔디밭이야? 자, 전설의 통로를 거쳐서 도착한 이곳이 바로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아, 위령탑? 위령탑. 위령탑. 자, 이 위령탑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신화의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아, 신화 있지. 설문대할망이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문대할망의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주도 육지에서 발을 뻗어서 누우면 저쪽 바다까지 이어질 정도. 오. 에이. 왜냐? 신화잖아, 신화. 아, 신화. 아, 오케이, 오케이. 여신. 오케이. 어마어마한 거인 거구의 여신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화산섬들의 그 창조 신화가 대부분 다 거인이 만들었다거든요. 여기도 거인이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무슨 오름이라든지 산들은 다 이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그 말들을 하세요. 너무 평평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여기다 산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흙을 갖고 와서 쌓고 쌓고 쌓은 것이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아. 근데 다 짓고 보니까 한라산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왜 이렇게 끝이 뾰족해 하면서 끝을 날려버려가지고 푹 날라가 생긴 게 산방산이고. 산방산. 그리고 이 산을 만들다가 갑자기 쉬야가 마려워요, 할머니가. 아이고, 아무도 안 보고 지금 쉬야를 좀 해야 되겠다. 쉬.
했는데 이 수심이 올라간 거예요, 수면이. 네. 그래 원래는 제주도에 연결돼 있던 우도가 그때부터 섬이 됐다. 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근데 이 설문대할망의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면 또 가슴 아픈 아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설문대할망은 슬하에 500명의 자식이 있었대. 500명. 그런데 그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솥단지에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죽을 끓이다가 본인이 그 솥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본인이? 근데 죽 뜨겁잖아. 그러면 약간 조금 아야하지 않았을까요? 아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와서 엄마가 죽을 끓여놨네? 하고 그걸 맛있게 먹은 거예요. 맛있게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무슨 뼈가 나와. 아이고. 근데 엄마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하. 설마. 내가 우리 어머니의 살을 먹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래야지 슬퍼하고 통곡해. 그렇겠지. 그래서 막내가 아 차비도로 가서 네. 제주 돌문화공원에 세워져 있는 이 위령탑은 사실 그 자식은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고 그 어머님은 자식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위령탑이 되겠습니다. 거의 무슨가.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전 되게 약간 그 한국어 약간 초딩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 못해요 역사인데 진짜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세요. 아, 진짜 특히 이 부분에서. 근데 우리도 처음 알았어. 아 잘. 쉽게 잘 몰라요. 그래.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진짜. 너무 잘 만났네.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느꼈던 그 숭고한 마음을 간직한 채로 다음 코스로 이동할까요? 세파스. 오케이 세파스야. 세파스. 혼자 없어요 아니야? 너무 하다가 부끄러운 마음 챙겼으면 바로 까먹냐?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야 근데 여기는 하루만에 보기가 좀 힘들겠다. 엄청 커요. 진짜 커요 여기. 또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거 약간 SNS에서 벌써 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가 바로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포토 스팟이에요. 뭐지? 물이야? 네. 너무 특이한데? 전망대예요? 물이야? 물이야? 아, 물이야? 뭐야? 진짜 끝내주지? 인스타에 최적화된. 와 진짜 예뻐요. 나 사실 멀리선 이게 약간 그냥 불빛 조명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아니네. 어떻게 들어가 저 안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방수장화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이 장화를 신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아, 장화를 신고 가는구나. 와, 대박. 자,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와. 이거 빠지면 이거. 깊어요? 어느 정도 깊어? 여기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맨발로 들어가도 되겠다. 아, 근데 재밌다, 여기. 근데 저기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너무 잘 만들어놨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볼 건데 여기가 하늘을 배경으로 찍어도 아름답고 뭐 뒤쪽에 보이는 산을 배경으로 찍어도 아름답고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찍어도 다 아름다워요. 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 왔는데 산? 산 배경으로 하나 찍어 드릴까요? 산 배경을 하나.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분이 계셔 보세요 제가. 네.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 그리고 이게 팁이 있어요. 요 바닥 있잖아요. 요 바닥이 최대한 안 나오게 제가 잘라서 찍잖아요. 그러면 마치 두 분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저 사진 기가 막혀. 아 그러겠네. 그렇겠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와 근데 진짜 사진 예쁘겠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 하늘도 예쁘고. 우와. 너무 예쁘죠. 우와. 뭐야? 리액션 뭐야? 잠깐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이철호 씨. 아니 뭐 수영장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돌고래 조련사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그냥 표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이쁘게 찍지 않았어요? 아니 멀리서 좀 다 이렇게 보이게. 멀리서 수평으로 해서 발을 잘라야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 그렇구나. 나 잘 몰랐어. 아 잘 못 찍었구나. 그런데 그나저나 문조 씨가 한국에 와서 무슨 챌린지를 되게 하고 싶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약간 보니까 무슨 뭐 동물 막 셋이서 네네네.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있던데요? 동그랗게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약간 하는 거? 뭐야 뭔데? 이게 뭐야? 요즘 MZ들의 챌린지. 이거 지난지가 언젠데. 아 이거 좀 꽤 됐죠. 이거 꽤 됐는데 이거. 이거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유행했던.
안 좋아하죠. 사실 우리도 MG 대표인데 셋다. 네네. 그럼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보여줘야죠. 아, 다 했어. 심지어 시기에 저거 다 했었어. 절대 안 하지. 김수 어르신, 변영부 어르신한테.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가고 방향 이렇게? 어, 이쪽으로.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다 역광이네.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잘 나왔다 그래도. 뭐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됐다,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어. 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고 물에 들어가니까 되게 신기하고. 그렇죠. 내 중간에서 사진 찍으니까 어. 그냥 완벽하고. 근데 부대기는 그냥 그림자야. 프랑스 때보다 말이 더 없어. 아니 우리 둘 다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필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라쿤님도 왜 한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뒤에서 또 유인인 거 같아. 뒤에 저 여기 있어. 아무튼 여기는 실제로 가봐야 돼요. 진짜 예뻐요. 어? 아, 야, 야, 이런 게 있다고? 뭐지? 재밌겠다. 아 그런데 지금 문주 씨가 약간 지금 긴장한 표정이에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어 이건가 봐. 저건가 봐 저거. ATV인가? 우와. 이게 있었다고? 새로네. ATV가 아니네. 바로 오프로드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게 우리나라야? 제주도예요 이게. 와. 진짜 와, 재밌어요. 긴장 오프로드네. 이거. 오? 그거 좀 무섭다 이거. 미쳤다. 이런 데가 있어. 와, 나 너무 좋아. 어, 재밌겠다. 와, 코스마. 오프로드 진짜 대박이다. 아, 반응이 왜 이래요? 텐션 끌어올려. 아, 진짜 아니 이걸 보면 텐션이 그냥 바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 문주가 무서워하니까. 봉택 씨는 괜찮죠? 아, 괜찮죠. 봉택 씨는 뭐 워낙에 이런 거 겁이 없으신. 저야 괜찮죠. 아, 봉택이는 겁 없잖아. 어, 어, 아, 봉택은 내 거야, 내 거. 직접 일단 한번 가서 가까이서 볼까요? 아, 가시죠. 어, 뭐야? 아, 이 정도야? 엄청 높죠. 그러니까 어? 완전 우리 몸 높이가.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데? 진이다, 진. 흉내만 낸 게 아니네. 근데 이 어드벤처를 여러분들도 오시면 꼭 한번 해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한 시간 즐기는데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인데 한 시간에? 어? 좋다. 다섯 명까지 탈 수 있어요. 아, 괜찮네. 다섯 명 30만 원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문 열고요. 너무 높아! 아, 디게스트 하는구나. 아, 뭐 이런 걸로 쫄고 그래. 자, 머리 조심하시고요. 네. 우와. 네. 예. 타자마자 손 잡고 있어. 자, 그럼 출발할게요. 네. 가보자, 가보자고. 언제 파이팅, 이런, 파이팅! 언제 이런 체험을 또 하겠어? 파이팅! 스텝박시! 스텝박시! 오! 오! 시동 소리 봐. 와, 재밌겠다. 천천히, 천천히. 오! 아! 천천히. 벌써 지금 천천히 천천히. 저거보다 천천히 어떻게 가? 오프로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 자연이 끝내주네, 뭔가. 중남미 어디 온 거 같지 않아? 오, 재밌어, 재밌어. 어, 근데 진짜. 재밌지 않아요? 아, 아직까지는 재밌어. 어, 오른쪽에 말 보인다. 이 와중에. 오! 오! 말 많죠. 대한민국 제일 행복한 말. 얘도 순해 그리고. 와 대박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하나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설마 아직 시작이 아 시작도 안 했나? 안 했지. 잠시만요. 아하. 어 이제 길이 없어. 어 이제부터요. 아 표정 안 좋아졌네. 자기. 저분들도. 아 지금 아스팔트인데. 저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 아, 아직 아스팔트네 보니까.
지금 아직 못 보지? 오 마이 갓. 얘 얼었네. 건습이 너무, 건습이 너무 좋아요, 저는. 자, 이제부터 업로드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재밌겠다. 와. 제대로네. 쏘기가 이런 거 좋아하죠? 난 이런 거 좋아하죠. 아. 어, 좋아! 너무 좋아요! 사모나. 아, 가이드님, 왜 그러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저거 뭐야? 어머머머. 뭐야? 뭔데? 정성적구나. 몸이 완전히 왼쪽으로 기울여. 아, 뭐야? 아! 우와! 우와! 아! 역대급인데 이거? 군태가 운전하는 거 같아.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야, 이거 뭐야? 내려갈게. 저것도 되게 무섭다. 어, 왜 이렇게 내려가? 어, 뭐야? 어, 어, 무서워. 어. 아, 어, 뭐야, 뭐야? 어, 무서워. 아. 숨 쉬어. 와. 나 죽어. 나 죽어. 뭐 천 원이 무서워? 살려줘. 야, 여기서 뭘 죽어 죽어. 에이, 이 정도면 그냥 가야죠. 나 저분은 무슨 불상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코스를 잘 만들어놨네 여기. 네. 자, 여기가 정상입니다. 아, 여기입니까?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끝내줬어요 진짜. 조심해서 발 조심하시고. 아, 이거 이거. 내 방금 연기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여긴 또 왜 이렇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쭉 달려왔던 오프로드 코스의 전망대예요. 이야! 좋네. 아, 제주도 같지가 않아. 좋다. 아유, 좋다. 지금 여기서 보면 제주도의 오름들이 다 보이잖아요? 자, 저기가 우진제비 오름, 그리고 여기가 윗밤 오름, 그리고 저기가 알밤 오름. 윗밤, 알밤. 날 좋을 때는 저기서 한라산도 보여요. 어, 하늘까지. 네.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요? 오케이. 여기 어, 사진 좋아요, 좋아요. 사진 하나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야, 여러분. 한차 30만 원 내고 타잖아요. 네. 저 사진값이에요, 여러분. 오, 사진 진짜 대박이에요. 사장님 오, 찍어주시는데. 자, 이게 넓게 찍을 거니까 네. 붙어있지 않아도 돼요. 아, 오케이. 네, 좀 편안하게. 네, 아. 옳지. 네. 자, 자연스럽게 나만의 포즈 좋아요, 지금. 뭐지? 뭐 장난치신다고. 영상이요? 그리고 한 컷 더 찍을 거예요. 자, 이번엔 타임머신 컷. 뭐지, 뭐지? 타임머신? 출발! 후다닥! 스톱, 거기서 나를 보고 포즈! 어, 이거, 이거 기깔나게 나와. 옳지, 이거예요. 아니, 제대로 찍으신 거 맞으세요? 아, 그럼요. 자, 제가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깜짝 놀랐어. 어떻게 나오길래?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원래 저. 자, 처음에 찍은 컷. 우와! 아, 이건 아니야, 아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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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럼. 우와, 대박! 자. 우와! 끝내주지 않아요? 와, 진짜 와. 와, 사진 진짜 잘 찍었다. 아, 잘한다. 마지막으로 후다닥 컷. 우와! 대박! 아니, 이거 어떻게 찍으셨어요? 와, 순간 일로 왔다, 이거. 후다닥 샷. 우와, 나 소름! 아, 찬원이 이거 처음 보나 봐. 찬원이는 나이만 MZ예요. 네. 아, 저 파도라마를. 어. 야, 여기 진짜 죽인다. 아, 근데 저기서 무조건 파노라마를 찍어야겠을 때. 먹는구나. 아, 어, 해산물. 먹방이 없었어, 아직. 그래. 자, 여러분, 지금 도착한 이곳은 제주도의 해녀분들이 직접 해산물을 잡아서 그 해산물을 직접 손질해서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아유, 진짜 맛있어.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 진짜. 바로 잡아온 걸 바로 주는 거야. 네. 이 음식이 맛있는데 그 뷰까지 아름다우면 거기서 끝내주잖아요. 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뷰를 지금 공개합니다. 와. 와. 그치, 저런 데서 먹어야지. 저 파도 소리 들으면서 먹는 거야.
주면 낯설겠다 이거. 이게 그러니까. 내 꿈이었어요. 이렇게 먹는 거. 꿈이었어. 아. 물 앞에서. 아 근데 진짜 저 갈매기 날아가는 거 봐요. 와 진짜 낭만이다. 그래 이게 낭만이다. 이게 짱이야. 우리 음식 뺏으러 오진 않겠지? 우리 자리동회, 광어회, 전복, 낙지, 소라. 소라. 와, 삶이 부러지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먼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맛볼 수 없는 해산물이지. 절대. 너무 싱싱하니까. 절대. 넣는다. 우와. 아이고.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요? 우와. 야, 깜짝 놀랐어요. 잡은 거 바로 썰어주니까. 야, 맛있다. 와, 산낙지 봐라, 산낙지. 야. 잘 시켰어. 그쵸, 잘 시켰어. 더 싱싱한 해산물 얼마나 싸요. 네, 진짜 싸요. 좀 싼 거지. 자,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겠습니다. 자, 뭐부터 드시겠습니까? 일단 제일 땡기는 건 사실 이거. 이 쫄깃쫄깃한 거. 아, 그래요? 와, 딱 봐도 쫄깃. 고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짠. 아, 맛있겠다. 아유. 와. 저 식감 좋을 텐데. 너무 안 삶거나 너무 많이 삶으면 질겨요. 진짜 좋은 문어를 딱 적당한 시간에 삶아서 쫀득쫀득. 질기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팽팽하겠지 아주 그냥. 이 바닷가 앞에서? 끝났어요 진짜. 빨리 그럼 하나 더 집으세요. 나 이거 프랑스 사람들한테 진짜 제대로 먹이고 싶어요. 잘 먹네. 식당에서 먹는 거랑 또 여기서 먹는 거랑 또 다르잖아. 그럼요, 완전. 바닷바람 맞으면서 먹으면 다 맛있어. 아, 진짜. 일단 물 냄새도 있으니까. 자, 이 대망의 산낙지 먹어볼까요? 산낙지 드셔보실까요? 일단 우리 산낙지 먹는 문화도 없어요. 그렇죠. 낙지 자체를 잘 안 먹죠. 낙지 자체를 그냥 별로 안 먹고. 드셔보시죠. 자. 저게 참기름이야, 진짜. 저거 꼭꼭 안 씹어먹으면 식도에 붙어버린다. 맞아요. 와. 움직여서 뭐지? 쫀득쫀득. 재밌잖아, 안에서 애들이. 어떻게 먹는 것도 더더더더 그냥. 아니, 움직여가지고. 와, 대박이다. 고소하지.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그래서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진짜 갑잡은. 와. 진짜 잘 드시라고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코리안 피가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맛있지. 와, 대박이다. 낙지치기. 낙지치기 해야지.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야, 항상 프랑스에서 스테이크 같은 맛 먹다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분때기 대단하다. 진짜 한마디 전해. 대기는 이때 진짜 먹으러 왔어요, 진짜. 이게 그것도 카메라고 보고 먹으러 왔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맛있다고도 알아. 그것도 쉽지 않아. 한마디도 간단하게 쉽지 않죠. 진짜. 부럽다. 아, 진짜 부럽다. 아, 이대로 다시 가고 싶다. 진짜 맛있었어. 아, 요트 투어. 그게 진짜 끝내줬어요. 난 약간 불안한데? 맞아. 맞아, 지난번에 탔을 때 막 아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 월드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영화 한 편 찍었습니다. 아 진짜? 설레있다. 도시 남자.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한 선착장에 와 있어요. 김녕해수욕장 요즘 MG들이 정말 좋아하는. 김녕이. 지금 보이시는 저 요트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요, 보여요. 저 요트 보이죠? 네. 설마. 우리 거야? 설마. 오호. 괜찮다. 괜찮은데? 가격 들리는 차죠? 괜찮죠. 요트가 저 정도예요? 아, 나 약간 불안한데 그때 썬토페이 때 이미 약간 이게 너무 친해가지고. 멀미약 먹어야 돼. 저는 미리 사전에 멀미약을 먹어서 우리 같이 먹었잖아요. 그게 먹었어. 너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 멀미 안 하죠? 내가 뭔지도 몰라요, 멀미. 제 휴머노이드 아니에요? AI. 멀미 안 해요. 그게 잘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같아. 머리 모양도 그렇고. 공포가 없습니다. 근데 귀여워요? 가시죠. 오. 이건 멀미 안 할 텐데. 오, 여기 시소 왜 이렇게 좋아? 근데 여기 무슨 요트가. 와. 이야. 1층에 노래방도 있어요. 저기네, 저기 아, 노래방. 있다, 와, 저 누워있으면 대박. 낭만적이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와. 안녕하세요. 근데 위에서 보는 게 장난 아니다. 오, 이거 멋있다. 이야. 우와. 와, 대박인데?
그때까지만 좋았는데.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해.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근데 어. 천천히. 저. 근데 어. 천천히. 또 천천히야. 아이 뭐 이걸 천천히 가. 오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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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 아 걱정돼. 구명조끼가 의무화되지 않고 또 안전요원이 두 명 이상 배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충분히 안전하기도 하고. 오늘 파도 때문에 아마 바이킹 타는 것처럼 유서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아 네. 좋아요. 아, 네. 괜찮아. 나 이 말에 멘탈 완전 무너졌어. 저 등대는 모든 해안가에 다 있는 거죠. 아 저기. 왜냐면 어, 어, 어. 어, 야 이거 흔들린다. 아 파도. 아니, 파도 파도. 아 흔들려서. 네. 근데 이제 나왔는데. 쎄. 아 좋아. 아! 아씨. 아 너무 쎄. 딱 봐도. 여튼 아마 겨우 나왔을 거예요. 아 원래는 그 전날까지 못 가는 거였어요. 항상주의보가 아, 있었어가지고. 오. 아 무서워. 오야야야. 아 이거 못하겠어. 이거 못하겠어. 오 와. 나한테 뻔해. 우와. 아. 누울래? 아니 그저 내려올 때 이게.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수평선을 봐야 되는데. 맞아 멀리 봐야 돼. 맞아. 그래 가까이 보면 안 돼 이건. 혹시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아 안 좋아해요. 여기 앞에 앉으시면 재밌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나 오, 그래도 해보긴 해봐야지. 저기 앞에 의자에 좀 앉게 해드려요. 여러분 앞에 타면 재밌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가볼게요. 얘 멀미도 없다. 로봇 분대기. 로봇. 오 여기요? 우와! 우와! 오 여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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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우와! 저기 앉아. 이거 뭐야? 이 자리 미쳤어요. 타이타닉 하는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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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찬원아, 이거 재밌겠다.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쳤어요. 미쳤어. 다른 의미의 미쳤어. 우와! 우와! 왜? 왜 이렇게 올라가? 아저씨! 아저씨 나왔어. 건봉 택시! 야? 널 불렀습니까? 나 불렀습니까? 포켓몬 아이들 불러가요. 자, 커피 먹겠습니다. 아직 충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품과 다품. 저도 타보고 싶은데요. 저도 타보고 싶은데요. 아, 네, 여기 앉겠습니다. 어때요, 봉택씨? 시원하고 좋아요. 시원하고 좋아요. 시원하고 좋아요. 시원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겁이 아, 없습니다. 진짜 아, 웃기다. 진짜 안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다양한 오늘 입력을 좀 넣어주세요. 시원하셨어요. 저분은 진짜 겁이 없네. 진짜 안 무서운가 봐. 감정이 없나 봐. 아, 문주는 안 오나요? 문주 씨. 근데 어. 문주는 걱정 안 해. 원래 저... 주인이니까. 해볼래? 해볼래? 근데 계속 부르니까 약간 그래 하고 나면 가보자. 약간 아, 극복해보자. 약간 아이고, 이런 느낌이었어. 질렸다. 나 손잡아 주세요. 아 천천히 천천히. 이게 무서운 거구나. 코가 있는 거야. 어. 아니 속이 울렁거려. 아 뭐야. 미식거리는 거야 미식거리는 거야. 아니 이거 겁나는 거 같아. 아니 한 발짝도 안 왔어. 저. 아. 어. 이거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우리. 문주 화이팅! 아이고야. 아니 아예 겁을 먹었네. 저. 어머머 저 얼굴 봐. 그래도 트라우마 죽였잖아. 왜 이렇게 들었어? 근데 우리 진짜 멋있는 게 저 상태에서도 카메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야, 야 진짜 너 최고다. 야 들어. 지금 나 월급 올랐다. 와! 좋아! 어, 그래 억지로 해야 돼 저렇게. 멀리 봐 멀리. 인간들 한심하구만. 이거 왜 겁이 없다니? 바보들인가 인간은 바보야. 바보들인가 인간은 바보야.
아, 붕택씨 대단하시네. 조만간 우리들의 시대가 온다. 야, 뛰어다니네, 붕택이는. 조만간 우리의 시대가 온대. 어? 야, 문주야 진짜 너 열심히 한다. 문주! 아, 문주 진짜 너무 열심히 해. 가네, 가네, 가네. 인간의 힘을 보여줘.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야, 지금 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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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어, 그걸 탄다고? 와! 트라우마 컷박! 잘한다. 트라우마 극복. 갑자기? 저 샷은 뭐야? 나도 나도 모르게 화면에다 입술 대버렸어. 썰렸어. 이거 무슨 포인트? 키스 키스. 팬 관리를 하네. 엄청 썰렸어. 입술을 내밀버렸어. 봐봐. 갑자기? 아 너무 웃긴데. 아 너무 웃겼어. 진짜 영화 한 편 잘 봤습니다. 아, 너울 줄 때 진짜 예쁘지. 앞바다도 이쁘지, 제주도.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해변가가 너무 아름답죠? 아, 이 오는 이 파도 냄새와 네. 와, 공기 너무 좋아요, 진짜. 예술이다. 아, 제주도나 가야겠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네. 지금 방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방 보충하러 갑시다. 어, 딱 지금 그게 필요해. 그쵸? 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 맛집인데. 어디, 어디? 오, 뭐야? 되게 SNS에 상황에서. 저 한라봉. 맛있겠는데? 진짜 같은데? 자,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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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좋은데? 이거 한라봉. 이거 다 한국 아이스크림이구나. 아이 그냥 맛있겠네. 저녁물을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다던데 혹시? 현무암. 저녁물을 씹어 먹는데. 아 현무암. 아임 현무. 어 아임 현무래. 어 두 분은 둘 중에 뭐 드실래요? 저는 일단 우리 무스카이 형 먹고 싶어요. 궁금해 어떤 느낌인지. 아임 현무. 저는 그럼 뭐 두 번 뭐지 첫 번째 거로 한라봉. 네. 그러면 저도 저녁물을 아작아작 씹어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어 솔직히 이 다른 사람도 인정하죠 이게 모양이. 모양. 모양. 일단 맛있을 거예요. 아니 모양 모양 모양. 모양? 저 형태. 모양 모양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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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렌즈 모양? 모양? 디자인 모양. 젤라또 모양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깜짝 놀라요. 아니, 그게 돌처럼 생긴 거라. 저 아이디어가 어떠냐는 거지. 너무 아, 진짜 좋죠. 좋죠. 오케이, 좋아, 좋아. 예뻐, 예뻐. 감사합니다. 야,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아, 귀엽다. 그러네. 귀엽다. 우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와, 뭐야, 이게. 여기 대박이에요. 왜 뷰가 나? 왜? 우와. 바다 보지 마라. 아 밑에 스크린 바닥에? 아 미쳤다. 와, 와 짱이다. 일단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니 무슨 이런 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지금 바닥에서 파도가 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끝내준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짠 하면서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자 짠! 아유, 고맙습니다. 아임 현무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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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따뜻한가? 입술이 저렇게 되네? 완전 내 스타일.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저도 솔직히 현무 형 진짜 맛있었어요. 현무 형 진짜. 현무 형 맛있어. 그 얘기하는 거 뭐예요? 현무 아이스크림이라고. 지방이 많아서 맛있어요. 전현무 맛있어요. 현무 형 고소하고 맛있고. 현무 형. 네. 먹을수록 어? 이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외모랑 달리 너무 매력 있어요. 어, 외모랑 다르게. 그러니까 외모랑 다르게 매력 있어. 아, 형이 외모와 다르게 매력이 참. 정말 아이엠 현무가 맞아. 안에 알갱이가 오그작오그가 씹히는 게 너무 고소하죠. 단맛도 적당히 남아서? 네. 딱 어르신들도 딱 좋을 것 같은 맛인데? 안에 녹차야? 뭐가 있냐? 녹차야. 와, 진짜 맛있겠다. 어, 생각보다 무스카이 향 맛있네요. 너무 맛있겠다. 와, 이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런 뷰를 보다니 딱 마무리로 너무 좋다. 와, 제주도 음식이 너무 많아졌어, 맛있는 게. 그러니까.
오늘 함께하니까 어떠셨어요? 태어나서 첫 제주도를 이런 식으로 만끽해줘서 네. 너무 감사해요. 난 이게 제일 재밌었어. 아, 고마워, 민주. 지금까지 톡파원 25시 제주도 출장 톡파원 이찬원. 원주. 공짜기. 안녕. 안녕. 제주도로 혼자 없어요.